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복구맨 TV입니다. 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 반장입니다. 네. 예. 저기 이 현장 총괄 하시는 저 반장님이신데. 네. 반장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 농담이고요. 아, 진짜 반장님이세요. 그리고 여기 대장이시죠? 예, 실질적인 대장님이시고 이쪽은 이제 포크맨 TV 예,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고 자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현장에서 원하는 장비에 대해서 한번 반장님과 그다음에 현장 일을 하시는 사장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에서 원하는 장비 자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매너, 그리고 어떤 종류, 그런 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누가, 어느 분이, 예를 들자면 그런 거니까. 아니, 반장님이 이제 먼저 말씀을 하셔야지, 이제. 우선 제일 저기한 게 안전이죠, 안전. 그렇죠. 아, 안전. 예. 네. 뭐, 그 다음엔 능률이고요. 뭐, 성격은 있어도 좋아요, 반전은. 성격 있는 사람들이 좀 일을 잘합니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제가 볼 적에는 현장에 이렇게 갔을 경우에 물론 작업자하고 또 거기 뭐 반장님들 뭐 소장님들 다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일단은 맞고 저는 유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이렇게 막 유대관계가 안 되다 보면 서로 막 짜증나고 일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현장을 가든 서로 이렇게 좀 유대관계를 잘 하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부드럽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뭐 이제 초보자님들은 뭐 갈로 작업이나 뭐 어떤 작업을 가시든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사실 내가 요 작업을 하고 다음 작업을 뭘 해야 되는가를 모르잖아요. 예, 그건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작업을 좀 하신 분들은 이제 내가 이제 요 작업을 알아서 반장님이 시키기 전에 알아서 뭐 골짜기 뭐 모래가 모자라다 하면 내가 가서 모래도 싣고 오고 그렇게 유들이 있게 알아서 이렇게 그냥 눈치껏 하시면은 뭐 현장에 가서 반장님 말만 잘 듣고 이렇게 하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예, 이제 반장님은 좀 성격이 좀 좀 시원하신 분들이 일을 잘하신다는 의견과 또 포크맨 TV님께서는 현장 전체를 읽고 시키기 전에 알아서 그리고 또 시킨다면 또 따라주고 그런 장비를 원하신다고들 정리가 됐나요? 예,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기술적인 거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기술적인 어떤? 글쎄요. 그 뭐 장비 한 30년 하신 분들도 예. 와서 보시면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갈로 특히 갈로 작업은 속에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그 감각이죠, 감각. 감각에 네. 의해서 텁하기가 하면은 좋죠. 원래 그 유능하시니까 갈로 텁하기에 대해서는. 아 누가요? 잘하는 거죠. 네. 네, 잘하는 거죠. 아니요, 뭐. 잘하는 거죠. 그 왜, 아니, 프로급이죠. 두 분 인터뷰 하는데 왜 저를.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작업하는 것마다 틀리겠지만은, 이게 갈로, 내가 들어, 갈로 작업을 많이 해보신 분은 갈로 작업을 잘합니다. 뭐 굴삭기 뭐 20년을, 30년을 하든, 갈로 작업을 안 해보신 분은요, 몸을 헤매요. 예,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갈로 작업은 많이 해보신 분이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건 내가 그걸 장비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해본 사람, 장비를 뭐 오래 했다고 해서 갈로 일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건 저도 예. 인정합니다. 예. 예. 해본 절대, 사람들이 예. 한다는 예. 거를 저도 인정합니다. 예, 물론 뭐 그냥 무난하긴 하겠지만은 기존에 갈로 하던 사람들이 보다는 아무래도 실력이 떨어집니다. 저는 인정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뭐 초보자분들이 갈로 일을 무서워해요 굉장히. 예, 뭐 경력자들도 안 하려 그래. 이상하게 갈로만 가면 나 안 가. 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근데 갈로 일을 해야 돼 돈이 이게 됩니다.
왜냐 목돈이 되는 거예요. 한 군데 맨날 난리 나는 것보다 한 군데 땅 박혀서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갈로 작업이 모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갈로 작업을 많이 좀 이렇게 좀 배우셔가지고 영상도 많이 보시고 땅파기 다리님 그 영상을 많이 보세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배울 점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시고 나중에 그런 작업을 했을 적에 응용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많은 장비를 제가 봐왔고 또 반장님도 많은 장비를 봐오셨고 또 포크맨 TV님도 많은 장비를 봐오셨는데 이렇게 차주가 오는 경우는 좀 그런 경우가 좀 덜한데 그렇죠. 본인이 안 오고 이제 스페어라든가 네, 그렇죠. 아니면은 남의 차를 대신 타고 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문제가 별로 안 될지 모르지만 스페어 장비들이 가끔 와서 좀 일이 좀 원활치 않고 심지어는 사고도 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씩만 좀 해주시죠. 이제 제가 네. 이렇게 볼 적에는 지금 요즘 뭐 기사들이 많이 모자라요. 모자라다 보니까 이제 스페어 기사를 이제 대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스페어 타시는 분들도 뭘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지만은 좀 이 좀 사고 방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스페어 하시는 분들이 좀 내가 오늘 현장에 가서 하루만 하루살이 인생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그런 마일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참 좀 현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반장님들이 뭐 얘기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스페어들을 거부하더라고요. 뭐 나 역시도 내가 뭐 작업 오늘에도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면이 좀 내일같이 좀 알아서 좀 잘 해줬으면 하는 게 포크맨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 우리 스페어 타시는 분들도 좀 마음가짐을 좀 바꾸셔서 좀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좀 열심히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스페어 기사님들도 많이 보시는 그러니까 포크맨 TV를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는 이제 구독자가 얼마 안 되니까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의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마음 자세나 네. 그렇죠. 네. 오시는 분마다 그 간혹 잘하시는 분이 오시고 네, 간혹 네. 뭐 대부분 지금 기사분들은 그냥 하루 그쵸. 견디려고 하는 네. 분들이 많죠. 네. 시키는 것만 하고 네. 네. 그리고 사고도 많이 치고 일단 내밧대나 아니면 주행을 익히고 와야 되는데 심지어는 후지를 못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네, 그냥 레바만 네. 그러니까 연습만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여기 뭐 실습장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레바만 익히고 스페어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검정이 안 된 친구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오게 되면 현장에서 막 사고도 치고 막 벽도 때려 부수고 막 전기줄도 막 끊어 먹고 강케이블도 막 끊어 데키고 막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술을 습득을 한 다음에 뭐 기사를 가든지 스페어를 가든지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프로 리그 게임을 하는 그런 장에 유치원 갓 들어간 분이 이제 오셔서 하신다고 보시면 그 예의가 좀 적정할까요? 그렇죠. 이게 프로의 세계는 좀 냉정한 건데 네, 냉정하죠. 예, 좀 자기 어떤 좀 정신 수양 정도는 아니더라도 실력은 좀 갖춰서 그렇죠. 나오시는 게 예. 예의가 아닐까 이렇게 예.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야 이제 정당가도 받으시고 그렇죠. 차주에게도 좋고 자기 미래에도 좋고 저기 뭐 더 하신 말씀 혹시 장비에 대해서 현장 어떤 운용에 대해서 어떤 조언이나 뭐 아니면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 반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의견을 한번 제시할게요. 이게 이 장비가 지난번에 포크맨 TV님 어느 장에서 제가 보니까 이거 서비스업이라고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거 기억이 나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에 기술직이긴 하지만 서비스업종에 가까운 거라 어떤 자기 매너나 자기 마음가짐에 따라서 일이 일량이 많고 또 뭐 단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간략하게 한 말씀씩.
글쎄요, 뭐 저는 맨날 뭐 달인 저기 거만 써가지고. 아, 제가 지금 간혹 모나잖아요, 좀. 아니, 간혹 그 스페어 타시는 분들 오는 거하고 확실히 일량이 많죠. 일량이 스페어 타시는 분들 오시면은 일량이 많이 줄지. 아, 확실히 차이가 많죠. 예, 네. 네, 이건 많죠. 신청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 같네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갈로일은요, 사실 저도 이제 뭐 상수도 일을 옛날에 많이 해봤지만은 이 앞잡이 하시는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앞잡이를 어떤 분을 만나냐에 따라서 어? 지상물을 막 땡기냐 끊어먹냐 하는 겁니다. 아, 그거는 이제 중급에 속하고요. 앞잡이가 걸적됩니다. 아니 이제 그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게 네. 아니라 그런 수도 있죠. 앞잡이가 걸리적거릴 수도 있죠. 아니 나도 가끔 걸리적거리니까. 아니 저기 우리 반장님은 걸적되지 않는데 자기가 그렇게 앞잡이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이 괜히 와가지고 하면 진짜 걸리적대요. 맞아요. 예, 네. 좀 피해라 피해 있어라 뭐 아니면 이따 들어와라 이쪽에서라 다 일일이 내가 말을 앞잡이인지 이거는 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면 일을 정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몇 시에 끝내겠다. 이거 안 되는 거거든. 이건 그치. 서비스업에서 제가 그걸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말씀을, 아. 어떤 의견을. 아. 네. 이게 뭐냐, 일을 정해놓고 하지 말자. 저는 이제 그런 건데 하는 만큼 해줘야. 그렇죠. 그건 네. 이제 그건 오르신 말씀입니다. 이제 옛날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래 갈로일은 땅을 파면은 무조건 다 메꿔야 돼. 그래서 일찍 끝나는 날이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맞아요. 네, 갈로일은요, 네. 무조건 파면은, 무조건 그날 다 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반장님들이 이제 좀 눈을 뜬 게 뭐냐면은, 맨날 늦게 끝나고 그러니까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피곤하실 거예요, 굉장히. 하루에 이제 빨리, 그러니까 오늘 다 끝내는 일 같은 경우는 뭐 늦게까지 일을 해서 끝내야겠지만, 일을 이제 장시간 할 경우, 일을 뭐 한 달 뭐 이상씩 할 경우에는. 맞아요. 이제 그걸 마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많이도 해야겠지만은 어느 정도 해야겠지만은 뭐 몇 시까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까지 해가지고 시간을 딱 끝나 이렇게 컨트롤 하시는 반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요. 그래가지고서 늦은 시간까지 막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마치는 거는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게 맞춰가지고 일을 딱 정시에 끝내야죠. 그게 아니고 아 이게 욕 먹을 것 같은데. 아니. 예. 간혹 보면은. 그렇게 맞추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포크레인 하는 분들, 포크레인 기사 같은 경우는 좀 덜 힘든데, 삽 들고, 작업자들 같은 경우 삽 들고, 코끼리 들고, 이런 망치 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피곤하죠. 예, 정시간에 끝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포크레인을, 굴삭기를, 좀 너무 좀 여유롭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한 말씀을 좀 왜냐면은 이게 지금 초보자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그렇죠, 고수는 그렇죠. 잘 안 봐. 네. 이제 배우는 마음 자세 뭐 저희 아들이나 아니면 스페어로다가 시작하시는 분들 그 마음 자세를 가지려는 이제 그런 한 말씀 도움될 만한 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초보자분들도 이제 굴삭기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 보다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중급 정도 기술자가 되게 되면 그래요. 어느 현장을 가든 내가 받는 만큼 단가야 만큼의 일을 이상으로 일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지 업자도 뭐 이윤을 남기고 그래야지 그렇죠. 나도 떳떳하게 돈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업자가 안 망해야 예, 돈을 받을 예, 수 그렇죠. 있지. 그렇죠. 예, 많이 뭐, 해줘야. 하여튼 현장에 가서 뭐 열심히. 그렇죠. 그 여건에 따라서 그냥 열심히 예,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을 가든 내가 받는 만큼의 이상의 일을 해주고 오시는 것이 저는 이제 가끔 그거를 이제 이용해 먹는 나쁜 업자들이 있는데 있어요. 예, 있어요. 네, 있어요. 열심히 해준 만큼 어떤 그 좀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오늘 뭐 간단하게 반장님 모시고 또 포크맨 TV님 모시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좀 도움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땅파기 다리님 TV 예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갈로 작업에서는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하여튼 저기 많이 영상도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네.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